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수채화 밀감으로 핸드 페인팅을 해볼 건데요. 수채화 밀감은 손에 잘안 그려질 수 있어요. 그 대신 물 조절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이걸 그려봤어요. 한번 제가 오늘은 어떤 손님이 있는데 여기 손에 그려볼게요. 뭐 그려드릴까요? 고래요. 네. 진한 거래요? 아니면 연한 거래요? 진한 거래요. 이 정도 진한 거래. 아마 이 정도 진한 거래. 네, 고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빰빰. 아, 또 그랬네요. 잠시만요. 너무 물 조절이 안 됐다. 뻔. 너무 물 조절이 안 됐어. 물 조절이 너무 안 됐네요. 잠시만요. 나란나란. 네, 보이시나요? 네, 여기다가 삼 같죠? 하지만 이게 고래가 될 거예요. 고래가 아닌 것 같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걸 찍어봤었는데요. 실패해서 못 올렸거든요. 이 고래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상하시죠? 그러는 거 이해해요. 이 정도 아주 잘 조절한 다음에 할게요. 네,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괴물 같아요. 제가 좀 수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네, 이 정도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손을 내려주셔도 돼요. 지금 파란 색깔 붙이고 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지금 추가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안 예뻐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몸이 더 커야겠다. 네, 더 크게 해봤어요. 여기를 이렇게 좀 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걸 색칠하면 그나마 나아질 거예요. 아마도. 색칠해보겠습니다. 짜잔! 그나마 괜찮아졌나요? 너무 커요. 잠시만요, 제가. 네. 호호호, 엄청 크다네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나마 괜찮아졌진 않아요? 그나마 괜찮아졌진 않아요? 손을 펴주세요. 네, 이번에는 제가 눈을 그려볼게요. 눈을 그려볼까? 눈. 그냥 점으로 할게요. 짜잔! 네, 테두리를 그려드릴게요. 지금 테두리를 그리고 있어요. 테두리는 쉽겠죠?
테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많네요. 여기 다 넣을게. 네, 지금 제가 테두리를 그리고 있어요. 네, 이제 보여주세요, 한번. 네, 테두리를 그렸어요. 테두리를 그렸어요. 이제 제가 물방울을 그려볼게요. 너무 커졌다. 잠시만요, 지울게요 좀. 잠시만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지워드릴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지워드릴 동안만 기다려주세요. 스테모 물감을 잘 지워줘요. 물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지우면 지워져요. 물에다가 잘하면 지워져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물감에 묻혀서 입니다. 다 했어요. 고래인데요. 어때요? 너무 커요. 하지만 정말 잘 그렸어요. 아까 노선 좀. 나 이거 누구 선인지 공개해. 얼굴은. 있잖아요. 이거는 엄마 손이었어요. 제가 이쪽 손에다가 제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하고 이쪽 손에는 없는데 이쪽 손으로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엄마 손으로 그렸어요. 괜찮았나요? 네, 그러면 바이바이. 아, 어떡해.